우리 진이 진이를 데리고 우리 박세경 님이 여기 홍천 비발디 팍 호텔에 와서 걷습니다. 등산이 올라가는 등산로는 좌측. 어? 아, 차가 못 올라가게 마니까 사람 올라갈 수 있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무인 카페가 여기 있네. 무인 카페네. 가스리 올라가는 입구. 아, 잘 만들어져 있고 명상할 수도 있고. 등산로 정상까지는 0.9km. 저 위에 뭐 무인 판매도 있고 커피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 불빛이 있고 식탁 휴식터도 있고 참네요. 등산로는 아주 산책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산로가 산 마루금 쪽으로 이게 나무로 잘 다듬어 놨습니다. 뭐 자풀이 많이 우거질 줄 알고 걱정했는데 오늘 자풀은 없고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만 빼곡히 있고 풀은 이상하리만큼 하나도 없어요. 제초를 했나? 하여튼 풀은 없고 등산로 이렇게는 양호합니다. 아유, 이거 뭐 등산로가 여기 엄청 가파르네요. 아유, 야, 한 70도 정도 되나? 와, 아유, 거리는 그래도 긴지 않지만, 네, 가파릅니다. 등산까지 1.1km 좌틀. 두릉산 자연형이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두릉산으로 가는 게
한 8-9분 능선쯤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두릉산 정상으로 해서 소노밸리 길게 도는 거는 A코스로 해서 3.5km 120분 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로 도는 거는 A코스로 해서 C코스로 돌 수 있는데 2.5km 80분 정상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까지 0.3km. 댐 주위 코스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아, 정상에 나왔습니다. 두릉산 정상. 해발 595m 두릉산 정상입니다. 아이고, 저기 대명 비발디 스키장 스키 코스가 상급자 코스도 보이고 멋있게 조망됩니다. 두릉산 자연휴양림 A코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릉산 정상에서 소노밸리체 맨 우측 이쪽으로도 마르금이 있나요? 여기 내려가는 사라케 리본이 있네요. 뭐 공터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 무덤인가? 묘자리가 있네요. 묘인데 묘에 풀어놨나 있고. 경사진 암부로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면은 상거리 갈림길 C코스로 바로 진로 내려가는 길과 A코스로 길게 도는 길 갈림길이 나옵니다. 소노밸리체 A코스로 길게 가보겠습니다. A코스가 총 3.5km인데 가보겠습니다. 쉼터가 나오네. 고목 의자가 있고 안 나가 있네. 아, 여기 현위치 이정표 내려가는 길로 국경세로 되어 있네요. 소노밸리체 갈림길입니다. 아이고, 다 내려왔네요. 마지막이 좀 가파르게 기초 험하게 내려왔습니다. 아이고.